상이 난리죠. 이초훈 유튜브. 우와, 드디어 수메르 성에 도착했네. 봤어? 저 사람들이 성에 들어갈 때 머리 위에서 뭔가 반짝거렸어. 거기 잠깐. 머리 위에서 뭔가 반짝거려? 마녀 사냥에서 그 그린라이트처럼 반짝거릴 수 없어. 아닌가? 어떻게 알았어? 허공에 너희의 정보가 안 나오니까. 오. 허공은 모든 지식이 모이는 창고야. 수메르에서 허공 단말기를 가동하면 누구나 허공과 연결할 수 있어. 그리고 그곳에서 필요한 지식을 얻을 수 있지. 나무위키 에반데? 그러네, 진짜 휴대용 나무위키네. 헉! 스카우트 생겼다. 우와, 순간적으로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 머릿속에 떠올랐어. 허공위키 덜덜. 이제 프레신을 만나는 법을 생각해보자. 더 이상 정보가 안 느껴지네. 허공이 질문에는 반응을 안 하는데? 나도 뭐냐고. 어때, 왜 안 돼 있냐고 대체. 허공위키 쓸모가 없는데? 이야기해주는 그렇구만. 건가? 그렇구만. 그래서 캐서린이 날 찾아오라고 한 거군. 하긴 우리 도검여단의 인맥이 넓긴 하지. 하지만 프레신을 만나게 해달라는 건 어렵겠어. 잠깐만, 너무 단호하잖아.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한 거겠지. 사실 우리뿐만이 아니라 수메르 사람이라면 대부분 작은 구사나리 화신에게 큰 관심이 없을 거야. 그래서 세상에 날 잊는다고 하는구나. 그들은 수메르를 만들고 허공을 남긴 건 위대한 루카데바타고, 작은 구사나리 화신은 그걸 계승했을 뿐이라고 생각한다네. 헐. 솔직히 그렇지 않아? 모르지. 만약 우리도 지금 신이 살아있다라는 이런 게 눈앞에 안 보여서 그렇지, 진짜 신이 살아있으면 존나 숭배할 것 같지 않아? 먼드 마냥 런했으면 욕할 것 같긴 해. 어, 그건 맞아. 그러면 신은 없어, 신은 죽었다 이랬을 텐데. 안수령 당하고 싶어. 무슨 소리야. 듣자하니 너희는 수메르성에 온 지 얼마 안 된 외국인 같은데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정보를 묻고 다니는 모양이네. 아, 미안해, 소개를 잊었네. 난 두냐르자드라고 해.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의 충실한 숭배자야. 오. 어, 진짜? 그럼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 알아? 그건 당연히 모르지. 넌 어떻게 하다가 그의 신도가 된 거야? 방법은 모르지만 난 내가 프레신을 만난 적이 있다고 생각해. 확신해? 응? 정말? 진짜로? 두냐르자들, 이제 무서워하지 말고 울지도 말렴. 뭐야, 나이다 목소리인데? 병이 악화되고 몸이 많이 아팠지만 그 목소리가 자주 나타나서 날 격려해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많이 들려줬어. 작은 쿠사나리 화신의 목소리라는 건가요? 맞아, 틀림없어. 만약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난 이 세상이 궁금하지 않았을 거고 글자를 배우지도 않았을 거야. 난 작은 쿠사나리 화신님께 은혜를 갚기 위해 이렇게 뛰쳐나온 거야. 화신 탄신일을 준비할 거거든. 화신 탄신일? 살아있는 신이 있는데 죽은 신 때문에 살아있는 신을 배제하는 거야? 배척해 그냥? 작은 프레신이 수메르에 막 도착했을 때 수메르 사람들이 다들 엄청 기뻐했다고 들었어. 그래서 이 명절이 아주 성대하게 치러졌대. 꽃마차가 덜 궁그려서 초초초는 눈을 떴어. 아가씨께서 너희들이 프레신을 만날 방법을 찾는 걸 아시고 뭔가 도와주고 싶어 하시잖아. 그건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아. 어? 진짜? 잘됐다. 네가 어떻게? 어르신! 데이야 아니냐? 여긴 어쩐 일인가? 이런, 이것도 무슨 조합이지? 실은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에서 물건을 하나 잃어버렸는데 그게 프레신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어. 그분을... 그건 너무 독단적인 발언이야. 내 생각에 그 일은 아카데미아와 연관이 있는 것 같네. 관심 있으면 오르무 상구에 가서 직접 알아보게. 수메르성에서 찾을 수 있는 정보는 이게 끝인 것 같아. 이제 오르모스 항구에 가보자.
아가씨는 화신 탄신일에 두 사람과 만나길 기대하고 있어. 그날 꼭 와. 시간 맞춰서 갈게요. 좋아. 그럼 화신 탄신일 때 보자고. 너희들은 누구지? 무슨 일이야? 물건에 대한 정보를 좀 얻고 싶어서요. 제법이네. 돈은 충분해? 잠깐. 너희들 저 녀석에게 속은 거야. 또 너야? 아카데미아의 미치광이? 그래 맞아. 전에도 말했듯이 나랑 앉아서 조용히 이야기할 생각 없으면 난 너희를 계속 귀찮게 할 거야. 아, 하이탄 목소리 뭐야? 지렸다. 진짜 존나 설레. 얘는 안 나오니? 아라이템은 아라이템은 안 나와? 너희들이 원하는 거라면 나와? 언제 나오는데? 받아들이지. 나 얘 바로 원픽할 자신 있어. 찾았다 내 남편. 나 지금 사랑을 느끼고 있어. 나는 약간 이렇게 차가운 듯 하면서 이 차가운 듯한 무심한 이 말투가 너무 좋더라. 존나 설레. 한 가지 더 제안하자면 아라이탐 선생님 그 차가운 목소리를 좀 절 좀 더 좀 더 혼내주세요. 형님 저 미치광이가 미치광이라니 내 남편한테. 너 진짜 나 맞고 싶어? 게다가 아는 것도 없고 아라이탐 당신을 사랑해. 난 사랑에 빠졌어. 저기 방향으로 갔어. 어서 따라가. 나 따라갈게. 어디 있어? 자기야 여기야. 나 여기 있어. 우리 남편과 대화할 때는 또 제가 목소리를 좀 가다듬고서 말하도록 할게요. 무슨 일이지? 아까는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요. 신경 쓰지 마. 내 타깃은 그 녀석들이었고 너희들이 기회를 만들어줬으니 서로 빚진 건 없어. 그럼 이만. 잠깐만 기다려. 아직 물어보고 싶은 게 많단 말이야. 잘했다 페이몬. 진짜 잘했어. 네가 처음으로 쓸모가 있구나. 그럼 약속한 시간에 그 다리 밑에서 보자고. 너희들이 안 와도 큰 상관은 없지만. 어씨 나 귓구멍 녹는 것 같아. 어씨 이게 너희들이 찾고 있는 그 물건이야. 헉. 자신의 허공 단말기와 연결하면 누구든지 저장되어 있는 내용을 빠르게 획득할 수 있어. 누구든지요? 자, 내가 설명해 줄 건 이 정도뿐이야. 최근에 아카데미아가 물건을 잃어버렸다고 들었어요. 그것도 항아리 지식의 일종인가 보죠? 너희들의 진짜 목적은 거기에 있었군. 그것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요. 우리의 거래로는 그 질문에 답할 수 없을 것 같은데. 그럼 내가 뭘 하면 될까요? 포기를 안 하는 건가? 아, 좋대. 그럼 조용한 곳으로. 조용한 곳으로 장소로 옮기냐고? 나도 좋아. 그 전에 하나만 묻고 싶은 게 있어. 왜 그 물건을 찾는 거지? 물론 대답 안 해도 상관없어. 아, 저희는 숨길 이유가 없어요. 프레신을 만날 방법을 찾고 있거든요. 얼마 전에 아카데미아가 사막에서 신의 항아리 지식이란 물건을 잃어버렸어. 그걸 사용하면 신의 지혜를 얻을 수 있다고 해. 와, 그런 게 있다고? 그걸 찾으면 프레신을 찾는 방법뿐만 아니라 네 오빠의 행방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야? 최근에 몇몇 여단이 그 물건의 소유권을 쟁탈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승자가 나오지 않았어. 그래서 난 놈들의 장사를 방해해서 어떻게든 나와 협상하게 하려는 거고. 잠시만요. 됐다. 내가 바로 원하던 게 그거예요. 좋아. 그럼 내일 모레 보자고. 알하이탐 이 미치광이 녀석. 뭐라 했냐? 올 줄이야. 공격해온다. 다들 조심해. 알하이탐 잠깐 눈 좀 감고 있을래요? 젠장 비열한 아카데미아 녀석. 뭐야? 형님. 왜 이래? 허공과 연결을 끊어야 돼. 허! 내 남편 전투도 잘해. 존나 섹시해. 공무를 방해하지 마십시오, 아라이탐 서기관님.
방해라니. 난 그를 구하려던 것 뿐이야. 데리고 가! 신분만 세상이 날 잊어. 신의 항아리 지식을 이미 사용한 모양이야. 저런 모습으로 변한 게 신의 항아리 지식 때문이라고? 나는 아카데미아로 갈 건데 너희들은? 난 널 따라갈래. 사실 당신이 리코아핀이 수메르성으로 돌아가는 게 좋겠어. 직시오. 아라이탐, 그럼 여기서 그만 헤어지자. 안녕. 이 물건을 먼저 처리해야 할까? 아니면 윗분들에게 줄 보고서를 먼저 작성해야 할까?